이게 그 익기식으로 덩어리로 됐기 때문에 살짝만 붙여도 이게 뜸식으로 타 들어갑니다.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태워보면 아 뜨거. 네, 여기는 저희 집 현관인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현관 양쪽에 소금을 놔뒀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소금이 잘 보이죠? 근데 그냥 소금을 놔두게 되면 복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모르고 그냥 치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최대한 가려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그 디퓨저 다 쓴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나무 조화 화분으로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가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그 센서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문종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문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네요. 저거 기름때가 돼가지고 닦아도 안 지던데. 실징한 봉선 때 문종을 바깥에 달아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문종을 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혹시라도 집을 지키는 터신이 있다면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놀라지 마시라는 의미로, 고하는 의미로 이렇게 문종을 달고, 또 문 열 때마다 맑은 소리를 내가지고 기운을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종을 바깥에 달게 되면은 덜락날락 할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옆집에서 아마 곱게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종은 안쪽에 달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약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저희 집 사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일단 약숙 찍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집에서 너무 편안한 복장으로 있는 관계로 제 모습은 좀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반팔에다가 너무 지금 편안한 복장으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련의 과정들이 중요한 거라서 그냥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찍겠습니다. 일단 약숙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약숙은 이끼처럼 생긴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의 그 약숙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식구들 좀 나눠주려고 엄청난 양을 산 거고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을 안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조그만 그런 양을 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약숙의 종류가 굉장히 많던데 나뭇잎을 부숴 놓은 것도 있고 그렇던데, 제가 이래 좀 권하는 거는 바로 그 이끼처럼 요 생긴 거거든요. 요걸 실제로 꺼내서 보면 이게 물론 건조하지만 이렇게 꺼내서 보면 이 덩어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뭉치기도 물 없이 이렇게 뭉치기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인터넷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비싼 거 사실 필요도 없고 제일 싼 거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태울 접시를 사셔야 되는데, 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냥 은박지 접시입니다. 요거 그 그릇으로 된 형태라든가 아니면 접시, 요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편하신 거 사셔가지고 뭉치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뭐 은박지 접시 은박싱이 되겠네요. 요거를 잠깐 잘라보면 많은 양을 할 게 아니라서 그냥 뭐 접시나 그릇 이 두 개를 같이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아니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접시로 된 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한번
뭉쳐보면 한 요정도 대략 양이 보이시죠? 요정도를 조물조물 이렇게 뭉칩니다. 뭉치면 이것도 사실 조금 많게는 생각되는데 요거를 키세스 초콜릿 있죠? 키세스 초콜릿처럼 위에가 원뿔식으로 위가 조금 뾰족하고 밑에가 둥글게 원뿔식으로 이렇게 그냥 대충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죠. 그거를 인오술생 그 다음에 신자진생은 4개를 뭉치시는 게 좋고 사유축생 해묘미생들은 7개를 뭉치시면 됩니다. 태어난 연도 지지가 인오술 신자진생은 4개 그 다음에 사유축 해묘미생은 7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아까보다는 제가 조금 더 작게 이게 많은 것 같아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대충 원뿔형 초콜릿으로 따지면 키세스 초콜릿 이렇게 뭉치면 되겠죠.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략 지금 뭐 이거 하루 종일 제가 뭉치도 안 되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원뿔식으로 뭉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요거를 불을 붙여줍니다. 물론 라이터로 불을 붙여야 되겠죠. 불을 붙이실 때는 자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하고 요렇게 되겠죠. 불을 붙이실 때는 한꺼번에 불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수국을 4개를 뭉치신 분들은 안방에 하나 그 다음에 방마다 한 개씩 놓고 아니면 또 나머지 남은 거는 거실에 놓고 그 다음에 7개 놓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겠죠. 방마다 놓고 거실에 놓고 뭐 주방에 놓고 화장실마다 하나씩 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불을 붙이는 거는 한꺼번에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 불을 붙여보면 이게 그 익기식으로 덩어리로 됐기 때문에 살짝만 붙여도 이게 뜸식으로 타 들어갑니다.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태워보면 아 뜨거 네 이렇게 이 그릇으로 된 거는 불 붙이기가 조금 힘드네요. 이렇게 보면은 일단 불이 다 붙은 상태죠. 붙었는데 요거를 태우시면서 영상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동토경이죠. 동토경을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속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글로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요거를 놔두는 상태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일종의 의식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동토경 한번 읽어주시면 동토경 내용은 따로 제가 화면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영상과 같이 올려드리고 한번 읽어주시면 어지간한 동티는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약속을 언제까지 태우느냐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독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방마다 아니면 거실에 이렇게 연기가 자욱합니다. 물론 연기가 자욱하다 해가지고 스프링쿨러가 이렇게 켜질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그 이사 들어오기 전에 보여드리려고 한번 찍어 놓으면 좋은데 그냥 사진으로 밖에 찍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동영상을 오늘 찍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독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을 버린다 하더라도 향이 강해가지고 한 3일 정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집에서 이거를 방마다 거실에 있는 거를 다 모아가지고 화장실 변기에 이게 뭐 딱딱한 게 아니니까 변기에 버리셔도 그렇게 변기 막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에 탁 버리면 칙 하고 이렇게 꺼지겠죠. 불 붙은 상태에서 불 꽃이 안 보인다 해가지고 절대 휴지통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약숙을 한번 태워봤는데 약숙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제시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셔서 오늘 이렇게 기침을 해가면서 아 이제 더 이상 톡해서 이제 찍지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 약속 태우는 거는 요걸로 끝내고 네, 다음 영상으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갈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현관에 양쪽에 소금을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와 가지고 식탁 위에 약수기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한문으로 임금왕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흔한 A4 용지에 이렇게 빨간 펜이나 아니면 매직으로, 기왕이면 굵은 글씨가 놓으니까 매직이 좀 더 낫겠죠. 이 매직으로 그냥 임금왕자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글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게 보면 임금왕자 적었죠. 요거를 180도 뒤집어서 이렇게 붙이시라고 하니까 요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아래 위로 이렇게 바뀌게 뒤집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앞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요 상태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시면 되는데 이걸 어디에 붙이시느냐, 집에 가운데 거실이 아무래도 좀 낫겠죠. 거실에 이 태어난 생년마다 좀 다른데 요거를 한 달 이상 붙이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가구 뒤에나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붙이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간은 최소 한 달, 아니면 그냥 다음 이사 나가실 때까지 그냥 계속 붙이시면 됩니다. 요거를 어디에 붙이냐면은 태어난 생년별로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데, 태어난 생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진생이다 그러면 무진, 진의 급살 방향에 붙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뒤에 급살 방향에 붙이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오술생이죠. 인오술생은 북서에 붙이시면 됩니다. 거실에서 북서 방향에 붙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자진생, 신자진생은 남동 방향에 붙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날치기로 쓰는데 조금 정자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축생, 사유축생은 북동에 붙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묘미생, 해묘미생은 남서 방향에 붙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요게 바로 그 각기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각기에 급살 방향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실에 각 방향에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약숙 태웠죠. 약숙을 그대로 그 방마다 한 군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이 동토경입니다. 제가 이 동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동토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혹자는 제가 무슨 무속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 무속인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저 절대 무속인 아닙니다. 이것도 터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풍수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토경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계시고 또 그래서 동티에 대해서도 또 너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동티, 동토경 이렇게 운운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무속인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약속을 태울 때까지 시간이 있죠. 그 사이에 이렇게 거실 중앙에 서가지고 이것도 역시 속으로 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소리를 내셔서 읽으셔도 됩니다. 이거 그냥 뭐 굳이 제가 안 읽어봐도 되겠죠. 오색이 작사하여 황의지 거사하니 화불동토 동목동토 십이지 제신을 물고 사제하라. 동에도 왕, 서에도 왕, 남에도 왕, 북에도 왕, 사방에 왕왕.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1년의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복잡하다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지만 이 과정 한 번으로 통티를 예방할 수 있다면, 딱히 수고스럽지 않으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통티는 이 과정으로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한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은 제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한 복장으로 제가 있다 보니까 꾸미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몸만 보여드렸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